네, 가장 쉬운 독학 베트남어 첫 걸음. 이번에는 챕터 무이본 취미 묻기입니다. 네, 파트 1에서는요, 취미 묻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미. 자, 아무래도 대화하다가 서로 친해지게 되려면 서로 취미와 취향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취미는 필수 회화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볼게요.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자, 오빠는? 자, 틱 하면은 동사로 무슨 뜻이죠?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틱 하면은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몬 하면요,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종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몬 하면은 과목도 되고요, 종목도 됩니다. 자, 과목, 종목. 자, 태타오 하면은요, 스포츠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는요, 체조 이긴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태타오라는 단어를요, 스포츠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읽어볼게요. 태타오, 태타오. 자, 나오는 어느 어떤이란 뜻이었죠? 어느 어떤. 자, 그러면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오빠는, 당신은, 형은 좋아한다. 어떤 스포츠 종목을, 어떤 운동 종목, 축구냐, 야구냐, 뭐 배구냐, 이런 것들. 어떤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자, 좋습니다. 테, 타오, 나오. 읽어봤고요. 취미를 물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종목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네, 이렇게 당신 취미가 뭡니까라고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죠. 서틱 구어 반 라지. 자, 서틱. 자, 틱이 아까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서틱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되면요, 취미나 취향이 됩니다. 취미나 취향을 서틱이라 그래요. 틱만 하면 좋아하다고요? 앞에 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취미나 취향이 됩니다. 서틱, 꾸어. 자, 꾸어는 뭐뭐의란 뜻이었죠? 뒤에서부터 해석하고요. 친구의 취미는 라지, 무엇이니? 이런 뜻이죠. 서티꾸어 반 라지. 친구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시면 서티꾸어 반 라지, 서티꾸어 앙 라지, 서티꾸어 지 라지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취미를 물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한가할 때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읽어볼게요. 키잉 키조이 Bạn thường làm gì? Khi rảnh, bạn thường làm gì? Khi rỗi, bạn thường làm gì? 네, 좋습니다. 키는 뭐뭐 할 때, 그다음에 rảnh이랑 조이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한가하다라는 뜻입니다. rảnh, rỗi 둘다 한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Khi rảnh, khi rỗi 한가할 때 반, 텅, 람지. 친구는 텅 하면은 빈도부사로 자주, 주로, 보통 이런 뜻이죠. 한가할 때 친구는 주로 람지, 무엇을 하는가? 키 rảnh, 반, 텅, 람지. 키 rỗi, 반, 텅, 람지. 네, 이렇게 물어봐도요, 취미나 취향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가할 때 무엇을 하냐? 자, 그 다음에 아까 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몬이라는 단어는 종목이라는 뜻도 있고 과목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러면 스포츠 종목 한번 배워볼게요. 몬테타오, 몬테타오, 몬테타오 하면은 스포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종목 첫 번째, 몽다, 몽다. 자, 봉이요,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다 하면은 발로 차다. 발로 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발로 차다란 뜻이에요. 발로 차다. 자, 그럼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축구. 축구를 베트남어로 봉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봉쏘, 봉쏘. 자, 봉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이고요. 쏘라는 것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자, 바구니? 바구니에다 공을 딱 골인시키는 거. 그 종목 이름이 뭐죠? 농구. 그렇죠. 농구를 베트남어로 봉쏘라고 합니다. 봉쏘.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몽반. 몽반. 봉 하면은 역시 공이고요. 반 하면은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책상. 책상 위에서 공놀이를 하는 종목? 그렇죠. 탁구입니다. 탁구. 자, 여기서 묘한 공통점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기 종목이라고 그러죠? 공 가지고 노는 거. 구기 종목. 자, 구기 종목에는 다 뭐가 들어간다?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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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공. 봉. 네. 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몬이라는 단어가 스포츠 종목 말고도 과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과목. 자, 이럴 때는 뒤에다가 혹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몬혹. 몬혹. 자, 공부하는 과목. 자,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 좋아하셨나요? 저는 링비에. 네. 자, 읽어볼게요. 반혹. 반혹. 자, 반혹 하면은 문학입니다. 문학. 발음이 다 비슷하죠? 한자어원의 한자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과학. 과학 하면은 과학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릭스. 릭스 하면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나 과목을 베트남어로 몬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몬테타오, 몽다, 몽조, 몽반, 몬혹, 반혹, 화혹, 릭스. 네, 좋습니다. 종목과 과목을 배워봤습니다. 자, 책에 있는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죠. 또이틱, 쥐봉다, 또이틱, 쥐봉다. 자, 또이, 나는, 틱, 틱은 좋아하다 라는 동사죠? 좋아하다 라는 동사. 그 다음에, 요, 쩌이라는 단어가 또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자, 일단 쩌이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를 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놀다. 영어에 play라는 단어 아시죠? play. pla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베트남어의 쩌이라는 동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놀다. 자, 그래서 봉다 방금 배웠는데요. 축구라는 단어였죠? 네. 그래서 축구는 스포츠니까 저희가 붙게 되면은 축구를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이 틱 저희 봉다.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자, 아까 앙 틱 몬 테 타오 나오 어떤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또이 틱 저희 봉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우리 배운 쩌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예문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쩌이 영어의 플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뜻은 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쩌이 어냐. 쩌이 어냐. 너 뭐해? 나 집에서 놀아. 네, 집순이. 저도 집순인데. 집순이들이 좋아하는 게 쩌이 어냐. 자, 어는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였고 뒤에 오는 야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너 집에서 논다? 그냥 노는 게 베트남어로 바로 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쩌이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디쩌이, 디쩌이. 네, 디쩌이 하면은 어디 가다? 놀러 가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쩌이의 두 번째 뜻 스포츠 관련된 특히 종목이 뒤에 나오면요. 그 스포츠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쩌이봉다, 쩌이봉다, 쩌이봉짜이, 쩌이봉짜이. 네, 봉짜이는 처음 보는데요. 이거는 야구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스포츠 종목 앞에 쩌이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악기를 연주하다. 네, 쩌이라는 단어 뒤에 악기 관련한 단어가 나오면 그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가장 보편적인 악기 피아노 읽어볼게요. 쩌이 피아노, 쩌이 피아노. 네, 피아노는 영어지만 그대로 그냥 피아노 베트남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쩌이 기타, 쩌이 기타. 네, 기타가 되겠네요. 기타. 자, 그래서 쩌이라는 동사가요, 그냥 놀다, 스포츠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를 배우면서 어휘력을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취미는 베트남어로 서틱이었죠? 서틱이 바로 취미였죠. 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만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취미 읽어보죠. 녹색. 녹색. 그러면 독서. 발음도 비슷하죠? 독서. 자, 그 다음. 응애약. 응애약. 응애 하면은 듣다. 냑 하면은 음악이란 뜻입니다. 응애약 하면은 음악을 듣다. 음악 감상. 자, 그 다음. 쌤핌. 쌤핌. 쌤이 보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핌 하면은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영화를 필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필름을 갖다가 핌이라고 발음했다고 보시면 돼요. 쌤핌. 자, 그 다음에 TV 보기. 쌤 TV. 쌤 TV. 네. 자, 또 보죠. 요리하기. 자, 읽어볼게요. 노안. 노안. 자, 그 다음에 등산하기. 레오누이. 레오누이. 레오가 기어 올라가다 라는 뜻이고요. 누이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누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네, 잘 외울 수 있겠죠? 레오누이. 산에 기어 올라가는 게 등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핫. 핫 하면은 노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핫. 노래하다. 자, 그 다음. 춤추기. 읽어보죠. 냐이 뭐? 냐이 뭐? 네, 냐이가 원래는 점프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냐이만 쓰게 되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뛰는 거, 점프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오는 단어 무어가 춤추다, 춤무, 한자로 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무, 군무 이렇게 할 때요. 자, 그럼 야이 무어 하면은 뛰면서 춤을 추다, 그래서 춤추다 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노안, 레오노이, 핫, 야이 무어. 네, 그 다음 게임하는 거 많이들 좋아하시죠? 읽어볼게요. 쩌이 겜. 네, 게임을요 발음을 겜 이런 식으로 베트남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쩌이 겜. 쩌이 겜. 그 다음에 수집하기. 읽어볼게요. 수떡. 말 그대로 수집이에요. 수떡. 수떡. 수집. 자, 그 다음에 요즘 저도 수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베트남 사람들이 참 수영을 잘해요. 자, 읽어볼게요. 머이, 머이, 머이. 네, 수영하기. 자, 그 다음에 낚시. 자, 어르신들, 저 남자분들 참 좋아하시죠? 읽어볼게요. 까우까, 까우까. 자, 여기서 까, 까는, 네, 잘 그렸나 모르겠네. 네, 생선을 까라고 합니다. 생선을 까, 까우는 낚다. 까우까 하면은 낚시가 되겠네요. 자, 단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쩌이겜, 수떡, 머이, 꺼우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취미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본인의 취미를 여기서 골라주세요. 여기 없다. 사전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어휘만 지금 수준에서는 암기해도 정말 훌륭하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제 취미인 수영하기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서틱 구어 반 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틱 구어 반 라지. 그러면 저는 대답을 서틱 구어 또일라 머이, 서틱 구어 또일라 머이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취미가 수영이니까 아이고 버이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네. 자, 연습해 볼게요. 서틱 구어 반라지.
자, 자기 취미 여기다가 넣어서 대답해 볼게요. 서티꾸어 또일라. 뭐이? 서티꾸어 또일라. 서티꾸어 반라지. 서티꾸어 또일라. 샘핌. 영화 보기다. 서티꾸어 또일라. 수떡. 수집하기야. 서티꾸어 또일라. 샘티비. TV 보기야. 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취미 단어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취미 묻고 답하고 취미 관련 어휘들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네, 빨리 친해지고 싶으면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빨리빨리 친해지겠죠? 파트 2에서 이어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았을 때 함께 놀러 가는 표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파트 2 공부하도록 할게요.